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쳐서 사기죄로 걸려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예, 죄인인들을 모르죠. 당연히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나만 걸렸다,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뭐 사기나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되는데 나만 재수없게.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재수없어서 그러는구나.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몇달 전에 그 조영남 씨가 가수 조영남 씨가 그 미술품을 그 대신 그렸다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처음에 냈었던 반응은 뭐냐면은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변에는 무엇인가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재수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그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임명하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경우는 특히 대학 교수였던 분들을 장관직으로 할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카피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논문을 뭐 이렇게 카피해서 또 내고 또 내고 했다라든가 아니면 제자의 논문을 카피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행이다라는 거죠. 저변에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거죠. 즉 얘기는 그러니까 법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심판이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인식하에 그러므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만일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면 즉 나가서 하나님이 그 정죄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저희가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를 들면 공정한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1절을 기준으로 하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또 로마서 1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만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죠.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남을 정죄하지만은 너도 똑같다. 똑같이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시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 네가 한 대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7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서 네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8절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네가 만일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비난한 사람과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나 너희들이 비난한 사람이나 그 하는 행위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 선악의 기준이 되겠죠. 그것이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인가,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인가. 공정하다고 하지만은 공정을 하게 하는 그 기준이 많이 틀리다라고 하면 내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내가 그 납득 못하고 즉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자기가 하면은 너그럽고 남의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하면은 뭐 로맨스가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성격 사람들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저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젊은 세대를 어떤 밀레니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트루스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항상 상대적일 뿐이다. 나에게 진리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겐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저희가 기독교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그 장애 요소가 되죠.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나에게는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건 개인적으로지만은 어떤 한 국가나 문화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국가나 문화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문화에 대해 강요를 한다든가 적용하려고 하면은 마찰이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미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 같은데 한국 같은데 자 동성연애도 뭐 아니 동성 간의 결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뒤집어서 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그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화, 인류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될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든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보상도 하시고 어떤 그 처벌,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법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법은 그 한결같이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그 시대나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느 문화를 보더라도 살인을 한다든가 강도를 한다든가 도둑질 또는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커럽티드 된 그 조금 이게 뒤틀어진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만은 아직도 인간 내에 그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화나 민족을 봐도 똑같이 어떤 것들은 좋다, 어떤 것들은 나쁘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공의롭다고 하실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떤 한 문화나 나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쉽지만은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을 때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전체적인 어떤 의미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시키기가 사실은 어렵죠. 죄인인 몸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없던 죄도 막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잘못해서 뭐 감옥 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것들도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마불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에 그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막 연간으로 하면 수조원 단위로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선 회사들은 그 파업을 막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수조원을 적자 나는 회사에서 도대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합심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잘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마불사, 이렇게 큰 회사가 있는데 관련되는 회사, 딸리는 그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설마 망하게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Too big to fail 또는 Too big to jail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너무 크면은 그 회사가 망하게 할 수 없다. 또 너무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면은 그 감옥에 갈 수 없다. 요즘에 그 트럼프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찰들이 흑인에 대한 어떤 과잉 진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은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많이 오며 가며 한 번씩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은 교회 내에서 뭐 장로나 권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을 보고서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법이 공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 차별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좀 용서해 주시고 다른 백성들이 한 것은 더욱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실까. 저희가 기독교 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믿는 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을 해주시지만은 어떤 잘못을 좀 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어떤 예를 들면 형벌이나 처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었는데 여태까지 관계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0절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함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그런 믿는 사람이 차별을 받고 좀 더 그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뭐 장로나 집사로 섬겼을 때 목사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좀 더 봐주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봉사나 뭐 십일조를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좀더뭐 봐준다라든가 하면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좀 덜하다고 하면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불공평했으면 제일 아마 제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똑같이 차별함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건 어떤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 심판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대로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삶,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I'm safe, 나는 이제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그렇다고 뭐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늘 생각하면서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 어떤 심판이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ISIS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라도 똑같이 그 평가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면은 그 저희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도 적당히 괜찮겠지 하는 면책특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그 내용에 따라서 심판은 있습니다. 저희가 심판이라는 거 하면 자꾸만 천국 지옥만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구원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모습이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겨우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심판, 좀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면은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출애굽기 34장 이 그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보이셨던 이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것들을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어떤 위험을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을 이제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밑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없자 우리를 구원한 그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경배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서 부정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주십니다. 그러한 모습은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돌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안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계속 그 경고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유배까지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경고하신 것은 바로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심판을 통해서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이 세상에는 이러한 많은 악들이 있는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바로바로 심판하고서 그 벌을 하시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자, 그러면은 공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냥 처벌이 나오니까 남들이 보면 있는데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처벌이 어떤 용에 따라서 사소한 벌일지라도 예를 들면 그 모습인데 드러나면은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법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한 세상은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공포의 세상이 될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약간만 조금 잘못되게, 거짓말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피노키오의 코처럼 이렇게 쑥 늘어난다. 그게 뭐, 잠깐 뭐, 하루 만에 늘어나. 그럼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뭐 쉽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얘기 좀 할까 그래갖고 좀 걱정되면서 살고. 뭔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뭐 선한 거짓말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것이 꼭 아름다운 세상만이 아닐 수도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늦추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바로 처벌이 됐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른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회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 죗값 치렀는데 왜 나보고 뭘 뭐라고 그래? 치렀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회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난다 치렀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수십 년이 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냥 편안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뭐 예를 들면 천국을 못 간다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아니 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밧세바랑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어떤 커버 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였던 그 장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선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다윗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믿음의 뭐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입니다. 이건 거의.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처벌을 받았나요?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그 밧세바랑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는 자식들 간에 서로 막 죽이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는 거는 걱정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마음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처벌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만약 또 더디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악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은 계속 그 똑같이 살면서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엄격한 심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서 내면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고민과 갈등이 있고 힘든 삶을 살수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범죄를 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이거 안 걸려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예를 들면서 했지만은 어떤 그 그룹의 회장이라든가 뭐 사장이라든가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자살에까지 이를 때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을 때까지 심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은 후에는 어떤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쌓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차별 없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 마음을 잡고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급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꼭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대면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 좋은 관계를,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는 말씀 읽고 그런 것들이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 죄를 지었을 때 공평하시지만은 참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부분, 세상적인 어떤 법이 정죄라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서 정죄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지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분들도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마음속에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죄하는, 여기 나왔던 어떤 유대인들 같이 정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정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는 다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는 것은 그 집에 가셔가지고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것들,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특히 마음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많은 것들,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든가, 정죄했다든가, 시기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 비록 저희가 믿은 자로서 앞서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서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앞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아버지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아주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주 틀리구나라는 아주 그런 아주 칭찬을 받고 그것들이 아주 주님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힘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